네, 8월 12일 상한가 종목, 어떤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도달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장중에 도달한 종목은 총 5개예요. 플래티어, 원방테크, 3일, 우진BNG, 나노CMS. 자, 하나씩 짚어볼게요. 첫 번째로 플래티어입니다. 네, 따상불패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죠. 예, 오늘 처음 상장한 그 신규 상장 종목인데 상한가로 바로 예 기록하고선 그 종료했습니다. 이 종목은 이커머스 관련해가지고 마케팅 솔루션 비즈니스 이제 기업인데요. 예, 어제 원티드랩이 똑같이 상장하고선 첫날 따상을 기록하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조금 빠졌는데 이 플래티어도 언제까지 이그 상한가의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원방테크가 예,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. 예, 근데 원방테크는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죠. 예, 그 주당 두주 무상 증자 결정. 예,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진BNG. 재밌어요, 이 종목. 예. 상한가를 기록을 한 이유가 돼지 감염병 그 예방 백신이 지금 그 임상시험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. 이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염병의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병인 것 같은데 그럼 다 폐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임상까지 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죠. 아직은 임상이니까 이게 또 최종 승인이 나면은 또한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나머지 두 종목은 사실은 좀 이유는 석연치 않아요. 3일, 예, 제가 어제는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글로는 남겼거든요, 카페에. 예, 근데 3일이 어제도 상한가를 치다가 내렸어요. 오늘 상한가 치다가 거의 이제 뭐20% 이상의 높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. 어제도 뭐 저기 운송이랑 뭐 저기 홍준표 관련주라고 좀 엮여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일단 홍준표 관련주로 묶이긴 했는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잡음이 있어도 지금 당장 딱 이게 홍준표 그 의원한테 완벽한 호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 가지고 추측만 할 뿐이지만 마땅한 이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또 하나, 예, 나노 CMS도 어저께 상한가를 갔었죠. 지금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상한가 분위기예요. 예, 근데 이 상한가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원자회선, 그러니까 자외선보다 좀더 세고 파장이 예, 짧은 예, 그 저기 빛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을 할수 있다. 이 사멸 램프가 그 관련된 기술이 8월 2일에 요날, 네, 이거. 8월 2일 요날 지금 그 독일 학술지에서 게재가 됐어요.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학술 이후에 어떤 사업화 된다라는 얘기나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올라갔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그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이 오지 않았나. 근데 일단 사업화가 돼가지고 효과가 나온다면은 계속 이어가겠지만, 현재 나온 이슈만으로서는 좀 너무 많은 상승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는 여기까지고요. 예.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. 모두들 성공 투자하세요. 감사합니다.